그 저기 지금 화면에 네. 저 비행기가 저게 있는데 저게 이제 일 저기가 이제 김정은 1호 비행기입니까? 예 저게 네, 전용 비행기. 전용 비행기인데 인류신 62M이라는 비행기인데 제가 저 비행기를 타봤어요. 네. 저걸 제가 87년도 4월 달에 프랑스 파리를 거쳐서 마다가스카르 가서 디디에 라치라카 대통령을 태우고 네. 그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 들렸다가 평양까지 왔는데 저 비행기가 뭐냐면 1960년대 러시아에서 만든 비행기입니다. 1960년대. 60년대에. 지금까지 근데 그러면 한, 저걸 비행기 모습을 보면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이라고 썼잖아요. 네. 그리고 북한 깃발을 돌고 이제 꼬리표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꼬리 부분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꼬리 부분에 이제 큰 원수별을 그 상징하는 별을 크게 그려놓고 네. 이게 뭐냐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미국 대통령. 그 대한민국 대통령 타면 대한민국 딱 쓰고 태극기 딱 걸었잖아요. 네. 근데 김정은은 지금 지도자가 돼서 아직 외국을 한 번도 못 나가고 있어요. 중국도 못 나가고 있고. 아, 그렇네요. 여기 지금 요거 카메라 잡아주시면 제가 재밌는 말씀을 하나 해드릴게요. 네네. 평양에서 네. 요 순안이라는 데를 35분 내지 40분을 갑니다. 승용차로. 50km라고 여기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김포공항 네. 같은 데입니다. 그리고 차가 한 대도 없는 데를 달리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50km면은 30분도 안 걸리죠, 이게. 그런데 여기서 네, 평양에서 순환까지. 온천 비행장까지 가면 10분 더 가면 됩니다. 아, 여기서, 여기 거리보다 10분 더 가는 게 온천 비행장. 온천 비행장. 네. 그러면 이 사람이 35분에 40분 동안 차를 타고 가서 네. 비행기를 타서 네. 준비를 다 해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네. 15분 동안 날아가서 네. 거기에서 내리는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렸어. 이리로 그렇죠. 직접 가면 45분이면 가는데. 아, 평양에서 예. 여기 온천을 가는데, 그죠? 여기를 가기 위해서 순환까지 갔다가, 이거, 아, 이거 재밌는 얘기네, 이거 진짜. 예? 삼각형인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낙서 되나 모르겠네. 예, 여기서 목적이 여길 가는 건데, 그죠? 여기만 한 40분이면 가는데, 예? 차로. 여기까지 35분을 가서, 예? 그죠?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여기에 이렇게, 와서. 이거는 뭡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로 치면은, 인천을 가는데, 예? 저기 서울공항, 성남 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인천 가는 거나 똑같네. 그거보다 더 서울에서. 험하죠. 그죠? 그거보다 더 험하죠. 그것도 더 험한 거죠. 서울은 거기에 그래도 인천에까지 한 시간 걸리니까. 야, 이거는, 이건 진짜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게 왜 지금, 네, 웃을 코미디인가 하면 때가 아닌데, 코미디인데, 여기서 목적지를 여기를 가는데, 여기가 40분 거리 차로. 근데 순환공항까지 가는 게 35분. 비행기 일로 가서, 준비시켜서 타서 여기서 비행기를 타요. 타는데 내리는데 뭐 여러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기까지 가는데 이게 이제 한 시간 정도 걸리죠. 총 걸리가 한 시간 반.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려서 2시간. 갔어요. 2시간 걸려서 40분 걸릴 걸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가니까 2시간. 야, 자. 그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저기 비행기 지금 화면에 비행기 비춰져 자랑하려고 있는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 자기가 50년 된 비행기를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성남 비행장에 내리든가 네. 아니면 워싱턴 공항에 내리면 이제 빨간 카페트가 저렇게 쭉 깔리고 네. 거기서 탁 내려오면서 이렇게 탁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걸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 젊은 지도자가. 아, 이거 내려오면서 이거. 딱 저게 저렇게 야. 손잡고 내려와서 그 앞에 의장단을 명예의병들을 세워가지고 왜 대통령들 오면 그 앞에 이제 우리도 의장대가 서가지고 의장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꼭 해보고 싶은데 지도자가 됐는데 중국도 찾질 않고 중국에는 갈 데도 없으니 그걸 한번 저렇게 한번 생쇼를 해서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쇼를 해서 저기 비행장에서 저렇게 내리는 거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야,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야, 외국 한번 갔다 오는구나. 이렇게 느끼겠네요, 저거. 그러니까 저렇게 쭉 카페트 해서 딱 내려가지고 여기 이제 공군 명예의병들이 공군 사령관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밑에서 네. 영접을 해서 저 의장단을 쭉 가면서 네,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가던데, 예. 가는 거 그러니까 빨간 카페트에 딱 내리면 막 환영하고 그걸 하고 싶었다. 그걸 너무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40분 갈 거리를 2시간을 통해 가가지고 그 비행기를 가서 내렸는데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은 거죠. 비행기도 한번 타보고 저런
빨간 카펫을 한번 비행기 밑에서 한번 쳐보십시오. 네. 지금 의장대가 저렇게 사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40분 되면 가는 거리를 2시간 돌아서 가면서 네. 저걸 받고 싶었던군요, 이거를. 네, 이거를. 정말 철부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렇죠.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있는, 저게 언제 있었던 일인가 하면, 온천에 북한 공군 3자단이 있어요. 네. 여기 이제 미그 19기가 추격기 연대가 있는데, 여기서 2014 북한 지휘관 비행술 경기 대회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네. 공군 사단장하고 연대장들끼리 누가 비행기를 더 잘 타나, 그걸 밑에서 보면서 평가를 한 거예요, 김정은이가. 사격은 또 막 장군들, 나이 드신 분들 막 하던데, 네. 이제는 그 장군들이 비행기 누가 더 잘 타나? 잘 타고 누가 더 잘 사격을 해서 목표물에 너무하네요. 그것을 하는가를 했는데 그것이 조선인민군 지휘관들의 뭐 전투 비행술 사격 경기대회 2014 이것도 김정은이가 직접 그 제목을 적어줬대요. 네. 그리고 공군 사단장들이 대대장 연대장들하고 같이 비행술 경기를 한 거야. 누가 잘 맞히나. 우리 탑건 있잖아요. 네, 탑건. 재밌게. 탑건 같은 걸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 별 두 알, 세 알 단 사람들이 올라가서 막 타고. 네, 잘 탑니까? 두 알, 세알 가신 분들이 옛날에 타가지고 잘 못할 텐데. 아니, 뭐, 지금 오금철이라고 지금 부총참모장 하는 사람이 참 그 비행기를 잘 탄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그 김정은 앞에 딱 서더니 딱 이렇게 경례 딱 붙이고 딱 이거 닫고 쫙 올라가서 떠서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올라가서 이제 기동을 하는데 네. 비행기가 이렇게 가서 미그 23인지 29인지 멀리서 보여서 잘 안 보이던데 비행기가 가다가 이렇게 탁 서고 뭐 이런 그 묘기를 부려요. 네. 그러면 와이프하고 같이 이설주하고 같이 깔깔거리면서 자 비행기가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걸 보면 야 정말 30살짜리한테 온 나라가 지금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구나. 나이를 속일 수가 없네요.